Filipinos are very friendly people around the world. Yeah. So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화롭네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가고 있는 중에 이쁜 곳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 아, 너무 좋으네요. 목적지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좋습니다. 스무클럽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돌아볼게요. 물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소가 수영하고 있어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소가 이렇게 물에 쉬는 광경을, 모습을 제가 처음 봐서, 굉장히 낯선데요. 그리고 신기합니다. 물소가 잘생겼어요. 물소 일어납니다. 이야, 물소에 휴식을 방해하는 것 같아 제가 조금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곳은요 굉장히 한가합니다. 새소리가 들리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농촌 같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나비가 나비가 이렇게 놀고 있네요. 이쪽에도 물소가 쉬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소 휴양지인가 봐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처음 봐요, 이런 광경을요. 여러분께 이런 광경을 보여드려서 저 기쁜데요. 이곳은 제가 관광지 서치를 할 때 물소는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원했던 촬영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물소가 물에 앉아 있는 그런 광경을 봐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안녕 물소. 저쪽에 또 길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저쪽으로 조금 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곳에는 옷에 물이 다 빠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조금 더 가볼게요. 지금 지도에는 이 길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길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가볼게요.
이곳 길이 너무 험합니다. 일단은 차로는 이 길 자체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올라가 보고 없으면 포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찾던 곳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여행지를 갔을 때, 내가 원했던 여행지가 아닐 때 허탈감이 있을 건데요. 여행이란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와서 이렇게 조금 빠른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저쪽으로 해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곧 있으면 비가 오겠네요. 비가 오기 전에 저는 컴백 홈 집으로 돌아갈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야, yeah, hello. Filipinos are very friendly people around the world. Yeah, I know. Thank you, friend. Oh, you're welcome. You're enjoying Philippines. Yeah, Barangay Captain. Thank you. Thank you. 여행은 항상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것 같아요.